삼교리가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다섯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과 도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우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움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겉자는 우리가 살 겉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살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 중밀은 목과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된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에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나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붓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 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렸어.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 사막 같은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각시들이 있는 그런 뚜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계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 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이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옥탑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뭐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수 있죠. 정원 같은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움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 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둥산,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무슨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갑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갑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곁들여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갑목, 을목이 아닌 갑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갑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계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갑목과 계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갑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계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2월 같은 여름에는 계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뭐꼭 4, 5월 진술충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부토가 왕하면 반드시 갑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갑목 계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귀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계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갑목 계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계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갑목 계수 병을 하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뭐죠,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갑목 계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재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의
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 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 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를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의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 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갑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갑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갑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갑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고황토라고 했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광야 같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토는 건토이면서 작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왕하면 후중해진다라고 볼수 있죠. 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울체돼서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울체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왕한 무토는 어떻게 쓴다?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계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인데, 원령에 따라서 이제 갑목을 우선할 것인지, 계수를 우선할 것인지, 또는 병화를 우선할 것인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묘월이죠.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 묘월은, 물론 이제 모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이제 뭐 목욕지라고 해서 뭐 음란 안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제왕지로서 왕학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야만 왕할수록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토가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당연히 목이 왕하고 일간 무토는 약해진다.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 토는 산토가 된다 또는 박토가 된다 그러죠.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나무 뿌리가 땅 바깥으로 튀어져 나와 있고 흙은 옆으로 막 흘러가지고 이것이 이게 토인지 나무 뿌리인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초 같은 화분에 또 화초를 심어도 뿌리가 많게 되면 흙은 온데간데 없이 나무 뿌리만 있게 되죠. 그게 목이 토를 극하는 경우가 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 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묘월의 무 토도 토가 왕하게 목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된다.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거나 방조해줘야 된다. 생조는 인성인 화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경겁적인 토로 하는 것인데 일단은 관성이 왕할 때는 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늘의 태양지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굉장히 크고 넓고 광활한 개념인데 날로 하나 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지만 그 넓은 대륙을 갖다가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병화가 없이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공력이 매우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는 병화를 쓰고요.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계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 안에서 하다못해 풀이라도 한 포기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럼 메마른 땅에는 풀한 포기 자라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물은 있는데 화가 없다. 그 땅은 축축하고 음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풀은 어떤 풀이 자랄까요? 별로 효과 있는 좋은 풀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양지발은 햇볕이 잘 쬐는 곳에 물이 충분히 있었을 때 거기선 큰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아주 좋은 우량의 화초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화인 병화를 쓰고 계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토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다른 뭐 다시 화토가 왕해서 무토왕은 갑목 당연히 쓸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묘월의 갑목 병화 계수를 위주로 하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감해서 용신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여덟 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중화가 된 사주, 매우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요.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화가 깨진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주로 볼때 매우 중요하고 격국은 또 역시나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월지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일간 무토가 월지 있는 목을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역할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하겠죠. 목극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월지 있는 묘목이 일간인 나 무토를 극한다 극아자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이 그가자라고 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고 해서 관성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극해서 이상하게 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관성은 법과 같다, 윤리와 같다라고 보죠. 윤리 사람이 살에 있어서 법과 윤리가 있어야지 서로가 뭘 이룰 수 있어? 질서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법과 윤리가 파괴된 사회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마작단들이 힘을 얻어서 사는 그런 곳이. 그런 데서는 약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법과 윤리가 잘 지켜져 있는 사회라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윤리가 같이 나를 관리하고 통제시켜주는 그런 좋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관성이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을 때는 그야말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구속.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성도 적절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금방 말씀드렸던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자한테는 정관은 남편과 같습니다. 남편, 그 다음에 직장과 같죠. 남녀 불문하고 직장. 근데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무시무시한 겁니다.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병으로도 보고, 도적으로도 보고, 관제 구설 같은 거 있죠. 관제 구설. 이런 걸로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일체 나를 공격하는 해악과 같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칠살 편관은 나쁜 것이고 정관은 좋은 것이냐? 이것도 그렇게만 양단으로 나눠 볼 필요는 없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나쁜 것이고요. 칠살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해서 내가 그걸 쓸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되거나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양토가 음목을 봤죠.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단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됩니다. 제왕지가 된다고 했죠. 무토 자체도 뭐 인묘월에 장생 목욕지라 뭐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약한 것은 아니지만 원체 목이 왕해서 일간부터로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죠. 신약 관왕한 구조의 사주가 된다. 신약 관왕 할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관왕이라고 할때저 관은 정관을 뜻합니다. 정관이 많다, 많아서 많은데 이 약한 무토가 많은 왕한 관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예를 들면 갑목에 투출됐다, 이거를 관사론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살중신경으로 봅니다. 관사론잡하고 살중신경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관사론잡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었을 때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고, 정관과 편관이 공이 천간으로 다 투출됐을 때 관사론잡을 논하는 것이지, 뭐 정관은 지지에 있고 편관이 천간에 있다, 이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좀 통관시켜줄 그런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면 목생화 화생토 하게 되면은 저 인성으로 인해서 관인 상생하는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인 나를 생하는 관인 상생의 구조가 돼서 무토 일간이 왕한 정관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공직이 아니다 하더라도 광청과 관련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가, 정관이면 어떻게 살아? 꼼꼼하고 세심하고 천양적인 어떤 사주? 그렇죠. 공직자.
자, 마인드. 뭐, 국세가 좀 좋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관도 할수 있는 것이고, 국세가 떨어지게 되면, 뭐, 5급 더 떨어지면, 7급 더 떨어지면, 9급,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일을 할수 있죠. 시에, 만약에 진짜로 이 병화가 시에 있다면, 머리도 좀 좋은 편으로서 사람이 인자하고, 온우독실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얻은 연후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술을 같이 얻어야지만 계수가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무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면 콩 하나 심을 수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묘월의 무토는 인월과 막 거의 비슷합니다. 병화로서 무토를 생해주고 계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죠. 묘중에 있는 갑목이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관사론적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관인 상생이 아니라 요거는 살중신경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이 더욱더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화를 봐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일지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봐서 인묘 모광절에 인묘월에 인목을 보고 갑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더욱더 공고한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고요. 연지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무토가 진에 뿔을 둘수 있는데 인묘진 사주를 크게 봐야죠. 인묘진 방합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목의 기운이 거의 뭐 엄청나게 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목이 너무 왕하면 무토가 진에 뿔을 둔다 하더라도 왕목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무토가 어떻게 됩니까? 산토가 된다. 박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이 이것이 관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인성인 화를 얻어야지만 무토가 살인상생이 돼서 일단 무토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를 진이살인상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경호일주, 무인일주 주, 뭐, 이런, 등등, 이제, 일주일, 갑신일주도 그렇게 되겠죠? 이런 진이살인상생. 근데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야지만, 진정한 살인상생이 되는 것인데,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되어 있습니다. 병화였으면 좀더 좋았을 것이나, 일단 정화라도 얻어서 왕목의 기운을 갖다 설해서, 무토를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무토가 진에 뿔을 뒀기 때문에, 뭐, 전혀 이 무토가 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의 무토지만은, 그죠? 수가 부족한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화운 같다 그러면 수가 부족해서 무토가 말라서 여름에 어떻다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지게 된다 해서 수도 보충해야 되고요. 화도 보충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러한 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일간 무토가 좀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아무리 생을 한다 하더라도 암생, 숨어서 생하는 것은 그렇게 공력이 크지 않고요. 정화가 있어서 그래도 왕목을 설해서 이렇게 무토를 생한다 하는데 정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할 거는 목이 너무 왕하면 목도 화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어찌됐건 무토 입장에서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나쁘지 않다. 임자시를 얻게 되면은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수는 다시 뭘 생합니까? 수생, 목을 관을 다시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좀 화가 좀 같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임자시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목화운. 목화운이라고 하면, 물론 어떤 분들 화토운이라고도 부죠. 정확히 말하면 화토운이지만 어차피 진술충미의 지지의 토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목화운으로 얘기해도 되고 화토운으로 말해도 큰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개해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수를 얻었습니다만은 이내 한복이 돼서 목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역시나 화가 부족한 단점이 있으니
또 맞죠. 화토운 또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화토운이나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을 바로, 이게 화토운을 바로 만나는 것이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한번 병화를 얻은 연후에 이후로 금수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명한테는 금수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좋을 일이 아니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지 않아요. 목화운으로 갔을 땐 수기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관살이 너무 왕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종교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중병화,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살중신경관 사주에서 화운가게 되면 일간은 왕해질 수 있겠지만은 수기가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이게 다시 수운 같다? 그럼 목이 다시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이 커져 버릴 것이 좋지 못한다라고 볼수 있죠. 을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임묘신 방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단 진토 두 개를 얻어서 무토가 살짝이라도 뿌리를 두고 있고요.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왕살의 기운을 무토로 이렇게 설할 수 있는 공력이 커졌습니다. 이 병화는 뭐예요? 인의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병진시 또는 정사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병진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근데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무엇이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병진 정사시에 비해서 무엇이 좀 경력이 떨어지겠고요. 같은 일간 양에서 일간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김희씨는 저는 남녀 불문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 김희씨 태어날 바에는 병진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희씨는 조후도의 일간만 좀 뿌리를 얻는다 뿐이지 저거 토가 조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고, 경신신을 좀 피해야 될 생시가 됩니다. 인신 상충이 되겠고, 이거는 뭐 일단은 뭐 목을 지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일단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남자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임자 개해시도 나쁘지 않겠고, 여자로 태어났을 땐 병진 정사시 정도 요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자 병진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 좋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